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고추 정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마을에는 지난 고원지대에서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때보다 5월 한 10일쯤에나 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당겨봤습니다. 이제 계절도 이제 조금 변한 것 같고, 이제 열대성으로 바뀌어서 일부러 했고요. 그리고 고추 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홍농 고추모는 제가 할 줄을 몰라서 홍농 종묘사에서 주문을 해서 한 개당 350원씩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고추모 고르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추모는 첫째, 이 고추가 이게 너무 딱딱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고춧모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이 나이백이라고 그러죠. 나이백이, 보통 나이백이라 하면은 작아도 조금 야문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춧모 같은 경우에는 커도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래야 되는데, 고춧모가 너무 작아도 좋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딱 좋은, 한 30cm 정도, 작은 것이 한 25cm에서 30cm, 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게 고춧무를 고를 때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고춧무 선택이 무엇인지도 그냥 가리지 않고 심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뭐 어떤 탄저병이 걸렸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고춧모에서도 그게 많이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년간 지다 보면 뭐 역병 계열, 뭐 이게 PR 계열, 뭐 이게 많이 치는데,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칼라병하고 탄저병 면역을 가진 그런 고춧모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고춧모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홍농 종묘사에서 이게 주문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좀 적게 심습니다. 한 4,000개 정도. 그 대신 아직까지는 고추 키를 되게 작게 키웠는데, 올해부터는 고추 키를 좀 많이 키워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고추 키를 좀 키워서 좀 다수확하는 방식으로, 자 조금 작게 심어서 다수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수시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한 평수로는 한 600평 가까이, 500평 이상 이래야 되고, 600평은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심어보면 알겠지만은 관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물을 안 주고 작년까지는 심었는데, 올해는 물을 안 주고 땅을 한번 딱 찔러 보니까 땅이, 흙이 완전히 이렇게 부슬부슬합니다. 완전 먼지가 나는 정도에 돼서, 심는 과정에서 수분의, 고추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땅이 빼앗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물을 줘가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심기 전에 진딧물약을 저는 하는데요, 이 세티스를 합니다. 그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세티스인데요, 이게 토양 처리형 진딧물약입니다. 토양 처리, 근데 두둑 형성하기 전에 쳐놓는 거하고 여기에 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둑을 형성하면서 쳐놓는 것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고추한테는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세트리 뿌립니다. 이렇게. 네. 뿌려서 이렇게. 이래 뿌리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밑에 이렇게 진딧물약이 이렇게 된다. 진딧물이 기어 올라가지 않겠죠. 그 고춧무 중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 까지는 데가 있습니다. 까진 거, 이런 데가. 아직 저희는 그걸 아직 현재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요. 그게 잔록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춧무가 여기에 상처가 하나가 딱나 있고 좀 마른 현상이 생긴다 되면은, 그 고춧무는 반드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고춧무에 여기에 갑자기 질소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여기서 머물러서 얘가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잔록병의 원인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가 나서 마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수관 자체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추가 힘을 못 쓰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고추 모종에 이 바닥 포트무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3cm 정도 간격에서 고추모에 상처가 있는 이런 모종을 보게 되면 그 모종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잔록병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 거리는 저 같은 경우 다른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난해는. 그래서 거리는 3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게 될것 같습니다. 3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저의 처하고 둘이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일날 심기로 했었는데 5일날 비가 온다 그래서 좀 앞당겨졌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합쳐서 한 2,000개를 심고요. 그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또 다시 한 2,000개를 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000개 정도만 좀 적게 4,000개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발근제도 이래 담궜다가 하고 했는데요. 이제 담그지 않고 저 같은 경우 그냥 합니다. 왜냐면 이 관수 시설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뒤돌아서서 심고 나서 이 관수 시설로 이용을 해서 이제 발근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로 직접 주려고 합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꽂을 대로 꽂아서 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걸 떠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비가 오니까 눈거름을 주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찔러서 거름을 주고 있는데 그 빗물이 비닐 피부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 빠짐이 최대한 원활하게 그러고 가능하면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끔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수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고 아직까지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본 결과 관수 시설 하는데 많이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한번 해놓으면 가뭄이라든지 또그 여타한 땅속에 있는 병충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게 하시는 분들도 관수를 하게 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할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관수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프링쿨러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스프링쿨러 작년에는 한번 써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장마가 너무 져서 작년 농사는 고추도 뭐 그렇게 매운 품종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맵지도 않았고 또 땅속 작물 같은 경우는 굵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뭐 휘무지 해준 것도 그냥 잔뿌리만 무성하게 생겼고 고구마도 달리지 않았고 근데 올해는 또 날씨가 어떻게 돌변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할수 있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나머지 그 위에 하늘에서 주는 이덕 같은 거 이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한테 시련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추 가격도 역시 올해는 좀 전년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김치가 아주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생산한 배추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고추가 들어갔을 때 토속적인 음식이 되는 것이고 전통적인 음식이 되는 건데 고춧가루는 중국산 쓰고 배추는 국산 쓰면 좀 조화가 안 맞겠죠. 또 역시 그 반대 현상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김치, 중국 고추 영상 이제는 영상이 하도 발전을 해서 그먼 나라에서까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전부 다 그냥 우리 눈으로 직접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추 농사를 최고로 많이 짓는 데가 저 스페인 쪽이 고추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쪽 이쪽도 그렇고요. 이 북부 아프리카 쪽도 배추도 많이 합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배추가 잘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공장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 유럽의 걸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할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배춧값이나
이 고춧값은 전년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 동네는 저희가 막내입니다. 나이 60이 된 사람들이 이제 60갓 넘은 사람들이 이제 막내인데 나이를 전년도에 지었던 분들도 나이가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락하는 자체를 뭐큰 기업농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3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 3국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생산과 판매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사서 드시는 분들은 싸지 않은 게 없겠죠. 뭐든 다 비싸겠죠. 저 역시도 가요. 돈 10,000원 들고 시장에 가면 살게 없습니다. 살 게. 통닭 한 마리에도 뭐 보통 17,000~18,000원씩 가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고추 한 근에 보통 2만 원 작년에 평균 2만 원 선에 판매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추 사드시는 분들은 2만 원이라 하면은 또뭐 2만 원 이상도 2만 원 이하가 가든 얼마가 가든지 간에 사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비싼 금액임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생각했을 때 보면은 고춧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고추는 김장을 해서 그해 겨울부터 여름까지도 먹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까지도 먹는 그런 발효 음식이고, 어쩌면 몇 년씩 묵혀서도 먹는 발효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춧값이나 배추 값이 크게 비싸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일부러 다 자막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금액대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 구룡이가 오늘은 저 경비서로 왔습니다. 구룡아, 야, 저 녀석이 왜 경비를 서러 왔냐면 고라니가 벌써 뛰어다닙니다. 그 고추밭에 피해를 줘서 고라니 들어오는 길목에 구룡이가 저기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또 저쪽 아래로 가면 예리가 있습니다. 예리가 이제 예리하고 둘이서 이렇게 경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예리도 이렇게 이 고라니가 들어오는 저 길목인데요. 저기다 오늘 하루 경비를 세웠습니다. 양쪽에 세워놓으면 이 고라니란 놈이 들어왔다가 놀래가지고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아마 달아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내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되게 끙끙거리는데 이제 야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